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곤충간 곤충쌤 쑥이에요. 여기 보면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거미줄은 워낙 튼튼해서 웬만한 먹잇감들은 탈출할 수가 없어요. 슬프지만 이 잠자리는 거미의 밥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대신 플레이로 잠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부터 잠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클레이, 빨간색 클레이, 파란색, 검정색, 하얀색 클레이가 필요해요. 클레이를 자를 때 쓰는 가위, 입을 표현하는 도구와 자국을 내는 칼도구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우리 전체적인 몸통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연한 갈색으로 몸통 전체를 만들 건데요.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그런 다음에 하얀색을 이번에 좀 섞어 볼게요.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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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동글동글 쫙 둥근을 해볼게요. 잠자리의 몸도 역시나 머리부터 잠자리의 머리 그리고 잠자리의 몸통은요 또 네모지게 만들어볼게요. 손을 이용해서 네모지게 살짝 만들어볼게요. 몸통, 잠자리 몸통은 어떻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 정도 될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잠자리 하면 역시나 대부분에는 마디가 있어요. 칼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실은 잠자리가 알을 낳을 때요 물속에다가 알을 톡톡 던지면서 낳는데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와 벌써 잠자리 모양이 튀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있는 눈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잠자리 눈은요 엄청 크죠. 겹눈인데 난눈이 15,000개 정도 될 거예요. 사람이 15,000명 정도가 보일 수가 있다고 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가만히 있어도 먹잇감을 찾을 수가 있대요. 놀라운 눈을 가진 잠자리예요. 눈동자도 큼직하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또 붙여줄게요. 잠자리 눈 같죠? 입도 표현해 주겠어요. 잠자리 입은요 뾰족한 걸로 입을 살짝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사실 잠자리 입도요 엄청 튼튼해요. 턱이 엄청 튼튼해서 아무 먹이나 우걱우걱 씹어먹는 육식성 곤충이에요. 이제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에메랄드 빛으로 만들고 싶어요. 흰색과 파란색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이에 노란색도 살짝 넣어주면 예쁜 에메랄드 빛 색깔이 나옵니다. 클레이의 장점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색상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한번 여러 색깔을 섞어보세요. 이 정도 색깔 괜찮나요? 이 색깔로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곤충 날개는 보통 몇 개죠? 4개라고요? 맞았어요. 4개예요. 4등분 해줄게요. 반 나누고 반 나눠서 덩글덩글 우리 잠자리 날개는 좀 크니까 긴 물방울로 만들어 볼게요. 길게 만들어서 바닥에 놓고 길게 눌러봅니다. 짠! 길게 만들어서 살짝 눌러줄게요. 짠! 어렵지 않죠? 붙여볼게요. 왼쪽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붙일 거예요. 짠! 잠자리 가슴에다가 살짝 올려놓을게요. 짠! 잠자리가 되었죠?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더 화려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솥대 위에다가 올려볼 거예요. 네, 오늘 잠자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또 우리 다른 곤충으로 만나보아요. 안녕.